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0장 11절 12절입니다. 다니엘 10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이르스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려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으러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먼저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줄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심리학에서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통하여 사랑을 배우게 되고 그것이 이제 성인이 된 이유가 되어지면 인간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의 사랑과 이 지지를 충분하게 받았는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에도 많은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는 이제 애착 이론이라고 심리학에서, 그죠? 여러분 많이 잘 알죠, 그죠? 그래서 그 애착 이론과도 관계가 있는데, 그 애착은 엄마와 아이 사이의 그 감정적 유대감으로 어린 시절에 사랑을 제대로 받느냐 못 받았느냐 따라서 애착 형성되는 부분이 성인이 되었을 때도 인간관계나 여러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큰 영향력을 미치고 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아침에 이렇게, 그죠? 새벽에, 그죠?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신앙생활의 핵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쉽게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이 목숨이 생명이라는 영혼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그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얼마만큼 깨닫고 누리고 깊이 내한테 체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바른 애착관계가 너무 중요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와 관계가 뒤틀려져 있고 잘 안 되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안 된다고. 여러분 특히 아버지와 관계가 뒤틀려 있는 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기가 되게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지칭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은총이 사랑받은 사람으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요한 1서 4장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냐, 놀랍고도 성경에요 성령이 시기하고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야고보 4장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또 신명기 이런 말씀 있죠,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죠? 자, 질투와 시기에는요, 두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요, 나보다 남이 더 잘 되면, 더 나은 게, 자, 좋은 일이 막 벌어지면, 괜히 막 사돈이 논 사고 땅 사면 어떻습니까? 배 아프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죠?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아주 적극적인 그런 감정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거나 더 좋아할 때 또 시기와 질투를 느껴요. 그죠? 자, 이것은 뭐냐면 아주 더 많이 사랑한다는 표현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시기 질투하기까지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지금 성령이 시기하고 하나님은 뭐한다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다니엘이 체험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사랑을 깨닫고 기도로 하나님과의 애착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증인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배하게 하기로 하고 21일 집중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응답을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다니엘을 부를 때요, 특별한 표현으로 큰 은총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부르는데 이 다니엘서의 은총이 세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것과요, 9장 23절과 10장 19절에 나옵니다. 조금 이따 할긴 할 거거든요. 자, 은총이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하무도트입니다. 기뻐하다, 사모하다, 열망하다, 이 히브리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의미는요, 매우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대상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 보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엘 보고 큰 은총 받은 사람아, 이렇게 지금 천사 와서 전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의 큰 은총 받은 자, 곧 하나님의 큰 기쁨이냐 뜻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요, 구원받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도록 너 주제해. 네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 쓸모없어. 넌 존재가치가 없어. 이렇게 계속 우리를 속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까지 죽여서 나를 살리실 정도로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다니엘은요, 큰 고난과 고통 중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수요일날도 설교했듯이 15세 때 끌려갔잖아요. 15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라는 처참하게 멸망했고 자신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자, 혼자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부모가 살았는지 생사조차도 알 수 없는 상태였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두렵고, 그죠? 포로로 끌려온 것도 억울한데요. 자, 이 다니엘은 이름이 바뀝니다.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어지는데 뭐냐면, 여러분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벨드사살입니다. 벨드사살. 여기서 벨이 뭐냐면요, 그 바벨론 우상 신 이름이 벨이었어요. 벨. 자, 이 벨 무슨 말이냐면요, 벨이요,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벨 우상에게 뭐냐고, 나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다니엘 뜻은 뭐라 했습니까? 수요일날 제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다,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대신에 지금 뭐예요? 우상의 이름이 자신의 이름 속에 들어가서 계속 불려대니까, 자, 뭡니까? 벨이여, 내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우상에게 지금 뭔가를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신의 이름 속에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얼마나 치욕스러웠을까요? 이게 뭡니까? 바벨론은요, 사람의 이름 바꿔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정체성을. 네가 누군지. 하나님을 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벨에게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그죠? 자, 그런데 다니엘은요, 포로 상태의 그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요, 세상과 타협하고 이방신을 숨기는 이 벨드사살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니엘은 은혜와 긍휼을 입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천사가 와서 뭐라느냐, 가브리엘 천사는요,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은혜와 축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축복이 아닙니다. 더욱더 큰 은혜, 가장 큰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큰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아, 여러분 나갈 때 다 막 성령 충만해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고 더 괴로워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뻐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것은요,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은 은혜 주시려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요, 작은 은혜 받았다면 그것은 뭐예요?
내 문제예요. 내 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무조건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이 새벽에 아침에 깨워서 하늘 바라보겠다고 오시는 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자,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큰 은혜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작은 은혜 받고 못 받는지 지금 아까 뭐랬습니까?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 얘기하셨어요. 자, 교만한 자가 뭐예요? 뭐 주시려면 주세요. 뭐 안 주셔도 그만이에요.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 사모하는 마음 없는 사람. 근데 겸손한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오늘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길 수 없어서, 긍휼히 여길 수 없어서 하시고요. 정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은혜 받을 영적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십니다. 영적 자세예요. 하나님은요 어느 수준까지 나를 사랑하느냐,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야만 했나요? 그건요 우리 인간은 멸망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왜 멸망당합니까? 왜요? 죄 때문입니다. 죄 문제 때문에. 이 죄는요 형벌이 따르는 대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과 이 말씀의 생명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옆에 선악과를 뒀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게 결국은 죄. 자, 죽음이죠.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요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벌벌벌 뜹니다. 사형수조차도. 자,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 자, 이렇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세상의 것 부족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죄 문제, 죽음 문제, 이 사탄의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운명을 바꿔주시려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도 모르게 자 태어나기도 전부터 발생한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벽하게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합니까? 마귀에게 속하나니 아비가 마귀라는 거죠. 마귀의 종교를 해야 되는데 마귀를 멸하러 오신 자왕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다시 임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이 삼저주를 꺾으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크나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우리가요 이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거는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미션이겠죠. 그러면 안 무겁잖아요.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웃을 사랑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전파자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는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자, 다니엘은요 보좌의 비밀을 알고 보좌의 것에 집중한 자거든요. 다니엘은 왜 이렇게 보좌의 것에 집중했냐면 사실적인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적 눈이 떠여 있었죠. 자, 영적 눈이 열려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자 여러분 성경책 갖고 왔으면 좀 폈으면 좋겠어요. 확인합니다. 눈으로 확인하세요.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확인하면 오늘 기도 속에 더 깊이 들어갈 겁니다. 자, 9장 21절에서 먼저 23절 있는 쪽을 좀 보면요. 자,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 저녁 제사 드릴 때쯤 내게 이르더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누가 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옵니다. 다니엘에게 임했던 그 천사가 여러분에게도 오는 겁니다. 왜 오느냐? 22절에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답니다. 지혜와 총명으로 주러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23절, 내게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을 때 누가 명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보고 뭐랍니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요. 10장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여러분 천사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일으켜줘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엘리야에게 노뎀나무에 썰어서 나 죽고자,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고자 하는데 이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주고 어떻게 합니까? 보리떡, 아니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해줘서 그 음식으로 강건하여 지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천사가 말을 합니다. 이제 11절부터. 내가 네게 이르는데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다니엘이 다시 일어섰는데 12절을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다니엘이 두렵고 떨고 있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에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서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하여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러 오십니다. 천사가 보내심을 받습니다. 예, 이게 여러분 기도 속에 천사의 활동, 이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냐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중간에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자, 나를 강건케 하는데 누가요? 사람 모양 같은 자가 나를 만지니 내가 강건해져요. 여러분 힘 빠져 있는데요, 기도하시면 누가요? 천사가 와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러되 큰 은총을 받을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하니 내가 곧 힘이 나서. 여러분 힘 없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힘이 생기죠. 그래서 유 목사님, 나를 살리는 힘, 여러분 기도할 때요, 그때 이미 하나님은 무슨 말입니까?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은 이미 왔습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이사야 6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 뭡니까? 영적인 거죠. 실제로 천사들은 성도의 기도를 듣고 향으로 받아 하늘 보좌에 올라갑니다. 보좌가 뭡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있는 그 자리죠.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천사를 파송합니다. 이것이 보좌의 축복이에요. 보좌의 끝에 여러분 힘들 때 집중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육을 넘어요. 내 육체를 넘어서 내가 가지도 않은 시공간 초월하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지금 어떻게 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기도응답이 빨리 오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하나님 오늘요, 최고의 것을 주시는 응답이 지금 나와 있는 게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무슨 말이 쓰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하나님은요, 딜레이 시켜놔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네가 마음을 겸비한 첫날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네가 결심하는 첫날부터 내가 응답을 가지고 왔다. 네 말로 말미암아 왔다. 그런데 13절에 바사국이 막았다고 했습니다. 자, 악한 영들이 바불에 온 것을 막아 21일 후에야 전달이 되거든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신 것은 다니엘이 작정한 대로 21일 동안 집중하여 더 깊은 간절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여러분 첫날부터 응답 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21일 끈 이유가 뭐라고요? 응답 이미 왔지만 21일 동안 너 더 깊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깊게 하나님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게 응답이 와도, 자, 안 와도 하나님이 숨겨주신 기응답이 뒤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제 27차 WRC 하나님 은혜 중에 잘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하고 여러 가지 사단의 많은 공격들이 있었지만 대외적으로, 그죠? 이번 대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렘넌트의 중요성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렘넌트.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왔던 그 15살 때 이미 우상 제물에 먹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요, 다니엘의 그 10중 11 기도로 말미암아 자 3년을 보장받은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함께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언약이 각인된 다니엘은 남은 자 렘넌트였습니다.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요, 기도의 비밀을 누렸던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 이번 주에 말씀 세마 들어라, 이스라엘 들어라. 자, 이 말씀은요, 히브리인들의 신앙 고백으로 여호와 유일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니엘이 정확한 자 언약을 전달받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말하기 시작하면 이 이스라엘 들어라 쉐마를 아침 저녁으로 암송을 시킨답니다. 자, 그래서 쉐마라는 단어에는요,
자, 듣는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순종이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요, 듣고 순종하여 지키는 뜻입니다. 쉐마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모든 성도님께서는 먼저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나의 개인아, 내 개인을 먼저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후대에게 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네 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가문의 영적 흑암의 흐름을 예수 그리스도로 끊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까지 영적인 흐름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예원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 자, 다니엘처럼요, 하나님이 이 큰 은총 받은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이웃에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 2024년은 이제 스타트맛 2025,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권력전도, 4대 장막트라는 이런 미션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4개월? 아니에요. 4개월도 뭐 8월달은 그냥 휴가 한번 다시 나갑니다. 남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를 살리는 힘, 세상을 바꾸는 힘, 시대를 바꾸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다니엘처럼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여러분이 정말 뜻을 정하고 마음을 딱 먹는 그 순간에 이미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기도에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 전하는 현장 회복하는 4대 장막당을 넓혀나가길, 영원한 망대로 세워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